YG 엔터테인먼트의 새 보이그룹 아이콘의 멤버가 확정됐습니다. 6일 방송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앤매치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새 보이그룹 아이콘에 합류할 마지막 멤버가 공개됐습니다. 믹스앤매치는 YG가 지난해 빅뱅 이후 9년 만에 선보이는 보이그룹을 탄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믹스앤매치는 총 9명의 멤버 중 데뷔가 확정된 비아이와 바비, 김진현을 제외한 총 6명의 멤버들이 네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파이널 매치 비하인드 스토리와 심사위원 투표, 시청자 투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김동혁과 정진형, 양홍석이 남은 후보였던 상황에서 마지막 멤버로 선택된 주인공은 바로 김동혁이었습니다. 앞서 YG는 자사 블로그인 YG 라이프를 통해 구준회, 송윤형, 정찬우가 아이콘 멤버로 확정됐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끼와 다재다능한 매력을 발산하며 시선을 모았던 정진형과 양홍석은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정진형은 훈훈한 비주얼과 매력적인 음색을 뽐냈으며 양홍석은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아이콘으로 선발된 최종 멤버 7명은 YG 보이그룹 아이콘으로서 데뷔하며 오는 15일과 16일 빅뱅의 일본 5대 돔 투어의 오프닝 게스트로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